니들 이거 알아? 우와, 나는 슈퍼맨! 이 세상을 지키겠어, 슈퍼맨! 오빠! 오빠! 푸딩 오빠! 어? 어, 뭐지? 프로미 목소리가 들렸는데? 정신 차려! 아, 꿈이었네. 또 슈퍼맨 꿈꾼 거야? 아니, 그게 뭐야, 옷이! 그렇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슈퍼맨 꿈을 꾸지! 아... 빨간색 팬티를 왜 거기 위에 입고 있는 거야? 아, 그거야. 슈퍼맨 하면 빨간색 팬티니까 그렇지. 아, 나 슈퍼맨 되고 싶다. 과연 슈퍼맨의 진실을 알고도 슈퍼맨이 되고 싶을까? 어? 누구라? 그게 무슨 말이야? 니들 이거 알아? 슈퍼맨의 저주. 슈퍼맨의 저주? 오, 슈퍼맨이 저주를 내린다는 거야? 저주를 받았다는 거야? 슈퍼맨은 저주를 받았어. 저주에 걸렸다는 거지. 왜? 그 역사는 슈퍼맨을 탄생시킨 두 사람 이야기부터 시작돼. 슈퍼맨을 탄생시킨 사람? 그럼 슈퍼맨 아빠네. 그렇지. 슈퍼맨의 창작자 제리 시겔과 조 슈스터. 그런데 이분들이 왜 저주의 시작이라는 거야?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든 슈퍼맨은 영웅이라기보다 악당에 가까웠거든. 어? 진짜 지금 슈퍼맨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네. 어찌됐든 슈퍼맨을 만든 사람은 이 두 사람이니까. 그런데 슈퍼맨의 저작권을 DC 코믹스에 헐값으로 빼앗기고 원작자의 대우를 받지 못한 채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야. 뭐? 영웅을 탄생시켰는데 비참하게 생활하다가 죽었다고? 응, 그래서 슈퍼맨의 저주가 이 두 사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 둥글 언니, 그럼 그 이후로도 슈퍼맨의 저주가 계속됐다는 거예요? 슈퍼맨을 연기한 배우들이 매번 저주에 걸려서 안 좋은 일이 매번 생긴다는 거야. 어? 슈퍼맨을 하면 저주에 걸리는 거잖아. 맞아. 어, 어떡해. 나도 슈퍼맨 했는데 나도 저주에 걸리는 거 아니야. 어, 어떡해. 1948년 슈퍼맨을 처음으로 찍은 커크 알린이라는 배우가 있었어. 어? 이분이구나. 첫 번째 슈퍼맨. 맞아. 그런데 이분은 어떤 저주에 시달리게 된 거야? 이분은 슈퍼맨을 찍고 나서 이 슈퍼맨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다른 영화는 다 실패하고 말았어. 그리고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후로 자기 자신이 슈퍼맨이었다는 사실도 다 잊어버리고 죽고 만 거야. 아, 어떡해. 자기가 슈퍼맨이었던 걸 기억 못하다니. 그래. 그리고 두 번째 슈퍼맨은 조지 리브스라는 분이었어. 오, 이분이구나. 맞아. 슈퍼맨 영화와 드라마에서 모두 연기를 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해. 그때 드라마 시청률은 무려 91%였대. 뭐? 91%? 그럼 전 국민이 다 봤다는 거잖아. 놀면 뭐하니 시청률이 4%고? 런닝맨이 5%인데 슈퍼맨이 91%라니. 그런데 슈퍼맨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 45살에 그만 자살을 하고 만 거야. 어? 자살을? 말도 안 돼. 왜? 집에서 총을 맞은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거야. 경찰들은 전부 다 자살이라고 했지만 가족들은 절대 자살이 아니라고 했었대. 자살이 아니라고 볼 이유가 있었어? 죽은 날이 결혼을 이튿 앞둔 날이었다고 해. 어? 결혼을 앞두고 자살을 했다고? 그러면 자살이 아닌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저주라고 하는 거야. 너무 불쌍하다. 슈퍼맨이 총에 맞고 죽다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슈퍼맨 연기를 한 사람이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분이야. 오, 이분이시구나. 멋있다. 슈퍼맨으로 변신하는 모습이잖아. 맞아. 그런데 이분은 어떤 저주에 걸리신 건데? 무려 4편의 영화에 슈퍼맨으로 출연했기 때문에 진정한 슈퍼맨이라고 불리는 분이지.
딱 봐도 멋져서 진짜 슈퍼맨 같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승마 도중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거야. 뭐? 목이 부러져? 어떡해, 그럼 못 움직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2004년 53살에 사망할 때까지 휠체어랑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야만 했다고 해. 진짜 휠체어를 타고 있네? 하늘을 날던 슈퍼맨인데 너무 슬프다. 정말 무서운 슈퍼맨의 저주인 것 같아요. 하늘을 날다가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된다니. 그런데 슈퍼맨을 연기한 배우들만 저주에 걸리는 게 아니야. 슈퍼맨 시리즈에 나온 다양한 사람들도 저주에 걸려. 뭐라고? 다른 사람들도? 응, 마곳 키더라는 배우가 있어. 슈퍼맨의 여자친구구나. 맞아, 이분은 심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2년간 치료를 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 정신병까지 얻게 되었다고 해. 뭐? 정신병? 응, 그리고 자서전을 쓰고 있던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3년간 썼던 원고가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야. 3년간 쓴 원고가 날아갔다고? 진짜 충격받았겠다. 응, 정말 저주에 걸린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알코올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는 거지. 진짜 충격이다. 슈퍼맨의 여자친구도 진짜 이상하게 저주에 걸린 것 같아. 영화 슈퍼맨에 나왔던 2살짜리 아이 리퀴글리라는 배우도 14살 때 이상한 물질을 흡입하고 죽고 말았다고 해. 어? 14살에? 밥수사. 뿐만 아니야, 슈퍼맨 4편에 나왔던 마리엘 헤밍웨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설마 이분도 죽은 거야? 응, 41살이라는 나이에 진통제를 과다 복용하는 바람에 결국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해. 진짜 저주다 저주. 그리고 슈퍼맨2와 슈퍼맨3의 감독을 맡았던 리처드 레스터라는 감독이 있어. 감독님까지? 응, 이분도 약에 중독돼서 고통을 받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야. 연기자들부터 슈퍼맨을 만든 감독님까지 다 저주에 걸린 거잖아. 슈퍼맨의 아빠 역할을 했던 말론 브란도라는 배우도 이 저주를 피해가지 못했다고 해. 그분은 왜? 이분이 어떻게 된 게 아니라 말론 브란도의 아들인 크리스찬 브란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좀 못되게 생긴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여동생인 샤이엔 브란도의 남자친구를 죽였다는 거야. 뭐? 왜? 그건 모르겠어. 그 사건으로 동생인 샤이엔 브란도도 충격으로 자살을 하고 말았고 온 가족이 고통을 겪었다고 해. 이제 그 저주에 걸린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도 그 저주를 겪은 사람이 있대. 뭐? 말도 안 돼. 그분은 누군데요? 슈퍼맨의 목소리를 담당한 장세준 성우님이야. 아, 이분이시구나. 근데 이분은 왜? 가족 동반으로 여름 휴가차 괌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온 가족이 다 죽었다고 해. 그때 이분의 나이는 39살밖에 되지 않았어. 뭐? 아, 너무 젊으시잖아. 이건 비극이야, 비극. 그래서 슈퍼맨의 저주다라고 하는 거지. 너무 소름돋아. 슈퍼맨은 우리를 지켜주는 영웅인데 슈퍼맨이랑 연관된 사람은 다 저주에 걸린다니. 맞아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니네 재밌게 들었니? 네, 오늘도 완전 운전 재밌었어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거 알아 들려주세요. 알았어. 좋아요, 구독, 댓글, 친구한테 공유까지 많이 해주면. 부딩부딩, 당연하지. 매번 친구들한테 다 공유하고 있어. 잘했어. 근데 니들 이거 알아?